지속적으로 규칙을 위반한다.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한 게 있는데, 선생님들 규칙을 제대로 알고 계시나요? 교실에 규칙은 붙어 있나요? 우리 반에 규칙이 붙어 있다. 이게 대한민국의 딜레마인데요. 애들도 모르고 선생님도 모르고 학생도 저 학부모도 몰라. 규칙은 특히 생활 규정을 몰라. 이게 큰 문제입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특히나 수업과 관련된 수업 태도와 관련된 학칙은 애들이 알아야 돼. 그 부분은 법을 넘어서면 안 돼. 저는 그래서 수업과 관련한 생활 규정을 위반한 애들은 그냥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야. 그냥 바로 징계 넘겨버렸어요. 그래야지 애들이 아 학교에 이런 규칙이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. 살펴서 교실에다가 교실 주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관련해서 꼭 바로 오늘 바로 이렇게 붙여주시고, 또 그러면 내일부터 징계하냐? 그럼 안 되시면 생활지도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게 있어요. 왜냐하면 이게 애들이 규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규칙을 위반하거든요. 그러니까 바로 징계를 해야 돼요. 칭찬이나 징계나 둘 다 싫으면 맛이 없어요. 바로 징계를 해야 돼요. 그런데 생활지도 왜 준비를 해야 되냐? 뭐냐면 이 업무 프로세스를 생활지도부에서 혁신하지 않으면 업무에 치여 죽어. 생활지도부 선생님들이 정결 규정도 활용하고 그래서 교내 봉사는 뭐 생활지도부 기장 정결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업무를 좀 감축시켜 나가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. 제가 두 달 동안 그렇게 했더니 애들이 교칙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하세요. 엄벌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너무 온정주의예요. 사실 말로만 엄벌이에요. 너 이거 하면 뭐다? 실제로 그렇게 못하시더라고요. 다음.